자, 스카이는 빠르게 선택을 했고요. 하시나가 보통 요루를 하게 된다면 네. 하시나 선수가 이제 요루를 많이 픽을 하는데요. 자, 글로 선수 오맨 아임레디 선수가 아스트라를 선택했습니다. 네, 아마도 그 시즌 초반에 비전이 일부러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했던 조합을 아마 많이 쓸 거고 비밀리에 또 이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비전 스트라이커즈 대 WGS 엑시스의 첫 번째 세트 전장은 어센트입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즈의 선공입니다. 언더라인 쪽으로 일단은 보내놓긴 했거든요. 자, 에이쇼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디 체크. 아, 네. 낚이지 않았어요. 약간은 네, 빨랐어요. 오, 이 정리가 안 됐어요. 아무래디. 아, 이거 뒤에 길 진봉이랑 부딪히면서 위치가 안 좋아요. 아, 좀 아쉽겠는데요. 이게 단 둘이었다면 WGS가 득점할 수 있는 구도였는데 백업이 좋았고 안에 더블킬. 근데 야, 제스트. 아이비아 제스트. XPP. 자, 이러면 2대 1. 아이비 혼자 있습니다. 좋지가 않죠. 너무 어렵죠, 이거. 자, 페인트 다니지 던져주고요. 아하, XPP. 오른쪽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비전 스트라이커즈인데요. 그렇죠. 일부러 메인 쪽에서 인도하는 빛을 뒤로 날려주고 시장을 열어버리는. 자, 앞쪽에 하시라 대기 중. 자, 스모크 샷. 와, 알비! 이거 타이밍이 좋았네요. 하시라가 딱 머리 에임이 들어오는 순간 만나서. 자, 그리고 메인 쪽에 스택스가 빠져 있습니다. 아, 근데 방금 작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을 일단 먹으려고 한 다음에 타이밍으로 시장 쪽을 먹은 다음에 메인 쪽에 남아 있던 스택스가 뒤쪽으로 인도하는 빛을 떨구면서 지원을. 오. 자, 킹 잡아냈죠. 백사이트 쪽에 알비. 이제는 와야 돼요. 약간 느리거든요, 스택스. 메인 쪽에서 오고 있어요. 글로우가 지켜냅니다만 트레이드 됐습니다. 2대 1이라서. 네. 스택스가 마무리를 지었네요. 이렇게 하나씩 땅이 뺏깁니다. 오, 그래도 한. 킹을 잡아냈어요. 스파이크가 정중앙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자, 가지러 가다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미드를 지날 때 쉐리프의. 와, 헌! 야, 이거 예선전 352점이 그냥 나온 게 아닌데요? 그렇죠. 정비를 쓰고 일단 감옥처럼 보내놨기 때문에 정보만 가져올 수도 있고 그냥 뒤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 다양해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빠른 백업이 되기 위해서 아마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맞고 사운드는 이거 못 들었을 거거든요, 이쪽 위치는. 네, 체력이 없는 게 좀 불안하긴 하네요, 이거. 테스트가 만들 수 있어요. 한이 원탭을 낸다면은, 말 그대로. 자, 쇼 쪽에서 둘러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라갑니다! 와, 테스트! 야, 이걸... 봐주네요. 네, 해부 쪽에 하시라. 아, 근데 A 메인 쪽에 빠져나와 있는 제스트가 굉장히 걸리적거리죠. 네. WGS. 그리고 이미 제스트가 많은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놔서 충격 화살도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설사 트레이드가 돼서 해체 작업이 되더라도 본인이 걷어낼 수 있습니다. 오, 그래도 두 종류 충격 화살이 있어요? 네. 오, 근데 XP를 넘어졌어요. 더 잘 숨었어야지. 자, A 숏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 RB의 승리! RB! 근데 이거를 많이 쓰긴 했지만 WGS나 스킬을 쓴 것 치고는 좀 저는 애매하게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게 시간이 은근히 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일단 본인들의 누림들 다 썼습니다만 비전이 그냥 기다렸다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스카이궁 올리고 들어간 거라. 그렇죠. 자, 이거 사운드 나는 순간 나노섬 터지면은 양쪽 갈립니다, 이거. 자, 위치 봤습니다. RB 페인트탄. 이거 일부러 던진 거예요. 들어가게 만들고 나눠섬 던지려고 하나 깔아놨죠. 이러면 갇혔어요, 위에. 진북이 체력 빠졌고요. 하시라도 절반입니다. 석가래 라인들 다 갇힌 상태고. 와, 스택스! 무결점 플레이가 나옵니다. 자, 메인 쪽에 스택스 빠져 있고요. 제스트는 문 앞에 대기 중. 검은 충돌 또한 걸려서 깨졌고요, 이거. 더블이거든요, 네. 제스트 킹 더블이에요. 오, 그래도 하나씩! 오, 진북이 이 킬! 언더에브의 글로우! 위치 걸렸죠, 글로우? 네. 피해마서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글로우라고 하더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 믿음의 해체예요, 이거는. 네. 네, 와, XPP! 자, 인도하는 빛, 하시라. 야, 하시라가 킹을 끊어줍니다. 데미지 장식 바로 빠져주나요? 이거는 사실... 아하! 스택스 입장에서는 어쩔 수...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잡겠다... 오, 이거 아, 걸렸어요? 아, 예, 중력의 샘 때문에? 예. 어제 타이밍 와 기습이 타이밍이 아니 아니 한이 근데 자랑이 잘하는데 요루 요루 그 자체예요. 네. 자, 알비가 한을 잡아내긴 했지만 4대 1입니다. 야,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6대 6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WGS거든요. 아하,
결국 전반전 6대6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만 다 맞았어요. 네. 4명 다 맞았어요. 얼굴에 헤메탈 쓰고 지나가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도와 눈빛이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알비 오! 그래도 한꺼번에 잘 들어왔어. 오! 한번 밀어내고 자 한과 하시라. 근데 이거 3킬 나왔거든요. 네, 셋 줄였어요. 그리고 언더라인에서 아늑하게 재생 돌리고 오프채. 와 근데 비전이 이걸 재는 거는. 자 그래서 킹. 와 잘 빠져나갔어요. 와, 킹 이거 뭐야. 와 킹 할 거 다 해줬다 이러면은. 와 이거 만약에 이긴다면 제스트는 물론 불안합니다만 아 빠져나갔어요. 와 킹의 에임 터치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재생을 돌려보지만 자가치유는 안 되죠 이거. 네. 자 MLED 스펙터 감고 있거든요. 깨진 타이밍에 각도! 와! 와 이걸 이겨냅니다 WGS. 자 그래도 알비가 정보 먹으러 왔는데 만약에 있으면 알비가 치면 와, 이러면 난리 나죠. 그럼 슛. 우리 한이 달라졌어요. 정말 잘 참네요 이제. 네. 차원표류로 정보까지 확인. 진붕이가 잡혔습니다. 스택스 세이브. 아, 두루 두루 힘들죠. 더블 힘들어요. 자 한이 A쪽에 설치하고 있고요. 해부쪽으로 돌아오는 인원. 숏에서 대기 중인 인원이 있긴 한데 아 아까부터 나왔던데 진짜 수비 포지션이 막는 포지션이 상대 입장에서 악랄하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만큼 연구가 많이 네. 됐다는 거거든요. 절대 안 지는 싸움만 해내요 그냥. 그리고 성장이 포지션이. 많아요 지금. 아 킹이 한을 잡아냈습니다. 글로우 둘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와. 되나요 글로우? 해븐 쪽이 포인트예요. 해븐 쪽이 해체 사운드 여기는 잡아주고 오 하시라!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비트 총기 손실 없이 이어져야 돼요. 깔끔하게. 근데 오. 하시라가 아 이거 잘 참았네요. 자 나노선 데미지를 좀 받긴 받았는데요. 대기하고 있는 제스트 오! 오! 그 제스트 킥! 어 이런 걸 보였어요. 아 정말 무결점인데 그러니까 되게 불안했는데 결론은 무결점이고 내줬거든요. 자 데뷔 당시 와! 오! 아! 터졌어요! 잠만 사이로! 제스 정수리 꽂았어요! 네! 와, 진짜 대박! 오! 오 그런데 알비가 못 잡아줬으면 이거 끝났죠? 그렇죠! 사고였어요. 예. 자 킹이 전진하는데요? 오!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주장벽 이거 대위기 비전 대위기 네. 우주장벽 있죠? 이러면 갈라도 글로우가 그런데! 글로우 해주나요? 글로우 마지막에 터지나요 글로우? 해줄 수 있나요? 자 밖에쪽 연막 안에 있거든요? 자 이거 꺼진다는 시장 거 뒤, 시장 뒤! 와! 와! 글로우! 글로우 더블킬! 이러면은 사이트 안으로 가려놨거든요? 네. 근데 아임레디도 오늘 에임이 좋아가지고 자 재생으로 체력 채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스킬 다 퍼 부어야 됩니다. 백사이드 인도아름이 마지막이에요 이거? 어 와, 위치 더블. 다 들켰어요. 거의 뭐지 꽁리에요 위치가. 아 알비! 오늘 알비가 예 근데 글로우가 시선을 잘 끌어주기도 했어요 막. 다음은 이거 시장 쪽으로 차원별로 가는 거죠? 예 먹은 문제는? 것처럼 하고 A로 돌릴 수도 어? 있어요 이거. 어? 이거 뒤통수! 어? 아! 졌어요! 그리고 글로우 빼고 글로우 스택스! 피해 방상!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알비가 와인방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카운트다운 시작! 자, 공수까지 네. 넣어줍니다. 와인방에 이미 대기하고 있는 알비거든요. 자, 이러면은 2.5초쯤에 들어갈 예정인데 네. 그리고 나가는 길목에 마중 나갈 손님이 있어! 아, 제스트! 자, 킹이 하시라 잡아냈고요. 혹시 모르는데 그 상황도 배틀하기 위해서 알비가 빠르게 진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나무 쇼스인 더블이에요. 그렇죠. 피해망상. 피해망상으로 멈추게 하고 알비 오, 알비! 야 제스트의 사냥꾼의 본노! 아끼 이유가 없죠. 네. 마지막이에요 이거. 자 엑스포가 지금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상황이 이거 몰라요. 글로우가 여기서? 한 명은 잡아야 돼 저거도. 오 위험했어요. 어! 오! 자 XPP가 잡아냈죠? 저 이거 설마! 가나요? 진북이? 갔어! WGS의 승리! 1세트를 가져갑니다! 와... 한 선수가 MVP를 받았습니다. WGS에서. 네. 그 와중에 알비는 말이 안 되는 스코어를 들고 있네요. 야, 29킬에 네. 357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비전 납치 않게 오버데스가 꽤 많았어요. 나머지 선수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만큼 알비가 중요할 때 뭐 멀티킬을 보여주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메인 싸움을 가져가서 한에게 경기 초반에 몇 번 졌던 게 그것 또한 되게 크게 굴러가는 이유가 됐거든요. 네. 아임레디 선수의 1세트 아스트라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괜찮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아스트라의 어떤 스킬 활용뿐만 아니라 교전 능력 자체가 WGS가 굉장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하시란가 오늘 굉장히 폼이 좋다는 거. 와, 여기서도 요루루하네요.
비전 스트라이커즈 대 WGS 엑시스의 두 번째 세트 스플릿에서 진행됩니다. WGS의 선공입니다. 진짜네 A예요. 자 이쪽으로 와요.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RB와 킹이 막아줄지가 포인트죠. 아 제스티. 어 좋아요. 와, 장전. 오, 제스트가 둘을 데려갑니다. 장전 소리 듣자마자 무섭게 나오네요 진짜. XPP도 마찬가지로 더블킬을 기록했고요. 자 한이 접근 중 연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벤트 쪽으로 백업을 알맨이가 하고 있는 거라. 네. 자 이거 일부러 관문 중도 어? 엇갈렸어요? 네. 어? 한 지나갔는데? 뒤에서! 오! 네. 그런데 알맨이가 알백도 그렇죠, 잡았어요. 여기 이게 포인트란 얘기죠? XPP란 얘기죠? 이거 XPP가 버텨야 돼요. 와! 결국의 승리! 사이버 감옥으로 시야 가려줍니다. 아, 킹을 살아야 돼요. 킹이 킹을 살아야 돼요. 아 그런데 아. 하시라가 벌써 2킬 기록. 스파이크 들고 엑스피크가 들어왔죠. 자 스택스 이거 들어오다가 잡히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메인 쪽으로 나가는 경사로 뒤편을 지금 또 한 번 알맨이가 잡고 있어서 조금 더 보긴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메인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부활 프렌디 쉴드거든요 이거. 네. 어그로 빼주고 오오오오오오오 이러면 뒤 열려요. 뒤 열려요. 양각이 열렸어요. 양쪽이 네. 다 열렸어요. 이러면 앞에는 지금 보내고 일단 해체 붙어야 돼요. 아 하시나가 지금 데미 정신 하시나 에이스. 네. 잠깐만요.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이러면 글로우의 위치를 오 XP가 알죠? 이거 대가 알죠? 2대1입니다. 오퍼레이터예요. 너무 쉽게 설마 이거 이겨요? 우성병 이러면은 오퍼 떨고 난리나 난리나 이거 진짜 난리납니다. 아 앞에 연막이 위치가 자 여기서 오! 오알비 이거 아르비 저 우장벽 위치가 애매해서 이게 설치되는 위치가 다 보여요 연막. 네. 페이터도 한번 억제하고 시간 자 시간 10초 돼요. 시간은 돼요. 일단에 이거는 내려와야 되고 알비도 쉬운 상황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메인 빠지는 것만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설마 우와 더블로 주였어. 진뽕이 근데 하시나가 저기까지 먹은 건 모를 것 같은데요. 네. 스트링도 와, 와 스택스 오늘 요거는 뭐, 예상하기 쉬웠었어. 아니 뭐죠 에임이? 세리프냐 쏘면 헤드입니다. 1세트 때 아쉬웠던 게 2세트에 터지고 있어요. XPP 여기 여기 오, 오 이거 접하다가 근데 하시나가 또 킹 잡았어요. 아찔했어요 지금. 네. 이거 이제 스파이크가 여기나 이거 이기면은 더블 트랙 이기죠. 오? 와 먼저 헤드 때렸어요 알비. 그래도 하시라가 메꿨어요 이거는. 스펙 갖고 시간 2초 A쪽으로. 시간 없어요. 2대입니다. 자 됩니다. 이거 시간은 들어오지긴 해요 사이트에. 근데 스택스가 오, 네, 오. 딱 들어와졌어요. 글로우 습격으로 바로 빼고 왔고 와 하시라 오 1대 1대 이거는 시간이 안 되죠. 있었어요. 이거는 네. 일부러 글로우가 내주려고 반대로 탄 거거든요. 알맨이가 잡아야 되는데 시간 시간이 없어요. 저량이 나옵니다. 스택스 와 경기 재밌어지는데요. 현재 깊숙한 지점까지 들어갔던 요로 한이거든요. 오! 뒤돌아서 제스트를! 킹이 이런 맥북이 했는데 이런 삐 가야죠. 예, 삐 가야 되는데! 아 스택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미 글로우. 자리를 다 잡았어요. 위치가 매섭죠 여기. 예상 안 돼요. 아 근데 진봉이가 오는 걸 놓쳤고요. 30초 남았습니다. 연막 이제 꺼집니다. 30초. 근데 허리가 잘리면 몰라요. 야 글로우보다 지금 백업 병력이 잘리는 걸 봐야 돼요. 네. 백업 병력. 뒤쪽에 알비? XPP가 대기 중이거든요. XPP가 알비 잡아냈어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네. 글로우 있는지 모르죠. 대한 정보가 아예 어 진부이. 설마. 자 이거 사고 터지나 또? 이거 지금 난리 납니다. 네. 진짜 이거. 진부이가 반응한 게 말이 안 되는 속도였거든요 이게. 해문 쪽이 킹. 킹 체력 25. 한 대 톡이에요 진짜. 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어 바로 모였어요 XPP. 아 이거 이러면 글로우도 위험해요 지금. 네. 뒤에서 하시나가 갑자기 나타나네요. 보세요. 자 스택스가 오! 스택스 더블킬. 아 스택스 미쳤어. 오! 트리플킬. 짐승택 보여주나 짐승택. 자 짐승택 하나요. 어 우와 알메디 시간이 없었는데. 네. 시간이 없는데 야 킹이 와서 설치. 시간 없는데 시간 이걸 짐승택이 와 짐승택 한 건 하네요 이번에. 한 명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밀어 넣어줬거든요 지금. 오, 요로 들어가요? 자, 저거는 그거예요. 인사로 온 거예요 그냥. 네, 아, 네, 여기 여기 떡돌리로 왔어요. 네. 어, 여기 아 여기 어, 있군요. 여기, 어, 네. 둘 딱 받으세요. 둘. 딱 받으세요. 돌아갑니다. 예. 네. 네. 근데 이래놓고 다시 가면 말릴 수 있거든요. 네. 와, 제스트! 반드시 너희가 와. 벽을 갈 때를 노리겠다. 야, 이거 클레이 사격인가요? 아, 이거는 정말 제스트의 정말 섹시함.
이건 뇌지겠죠. 이건 뇌지컬. 네. 제스트 입장에서 머리만 둥둥 떠다닌 건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아, 이게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 와중에 침착하게 순서를 정해 잡는 거 자체가. 손만 좀 마지막 라운드 이거 기분 좋게 가져갈 수 있나요? 비전 스트라이커즈 이어 3킬까지 제스트. 와, 7대5로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그래도 스택스가 이거 헤드 한 대를 맞춰놔서 다행이지. 아, 아니 불리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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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라? 오, 예, 완벽하게 받아주죠. 밀어내긴 했어요. 자, 설치하고 있죠? 글로우. 아니, 와, 하이니 보이지도 않는데! 와, 아니, 이거. 지금 시간이 없는 걸 알고 설치자를 노렸어요. 네. 연막 안으로 간문충 거. 어, 진공이 하시라! 아이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걸 노렸죠! 근데 여기서 과연 알레디가 몇 명이나 잡을지. 근데 이게 오히려 총을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양쪽에서. 둘, 셋! 셋을 잡았어요! 총 가지세요! 총 드세요, 총! 아, 진짜, 진짜. 이 정도면. 아니, 이거는. 이 정도면. 와! 와! 침대. 야, 이거 진짜 되는 날. 이러면은 머리. 이거 진짜 아파. 되는 날. 이거 머리 너무 아파요. 게. 이거 근데 빨리 들어가야 돼요. 시간 주면은 비전이 많이 유리합니다. 네. 시간 없어 이제 가야 돼요. 자, 들어왔어요. 왔고. 근데 이거 상대 위쪽이거든요. 자, 아임레디가 포인트인데. 아, 핑 잡아줬네요. 네. XPP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11대 8까지 벌어집니다. 네. 팔꿈치 보여주고. 네, 시간이 없어서 이거 B예요. 30초 남았습니다. 진봉이 네, 사는 게 중요하고요. 네. 백사이트 다 클리어했죠. 자, 다 들어왔어요. 네. 지난 1세트에서도 5대5 리테이크를 한번 성공했었던 WGS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장벽도 그렇고. 어, 제스트가 엇박자를 언더 들어가면 이거 모를 텐데요. 네, 들어가긴 이미 늦었고. 자,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이제는 가야 돼요. 오! 야, 한 진짜 배짱이. 한과 하시라가 둘 정도 순식간에 들어오고. 저지 아, 소리만 들어도. 오! 자, 스택스. 와! 봉! 하나 더 있는 거. 오, 하나 더, 하나 더. 이걸? 와! 리테크 됐어요. 붕붕붕. 어? 둘이에요. 더블 때 더블, 더블 때 더블, 더블 때 더블. 미니게임. 오였고. 둘이에요. 둘이에요. 와! 근데 그런데 근데 교환! 근데 교환! 네. 명장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진짜 둘 다 잘했어요. 정말 둘 다 잘했습니다. 경사로 X표가 4개가 네. 쳐있어요. 그리고요. 메인 쪽에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도하는 빛이 많아가지고 우에 하나, 좌에 하나 메인으로 날린 다음. 어? 잘 봤어요. 어? 자. 자, 일단은 메인에 서지는 덕분에 이거 백사이트 한 번 더 확인하긴 할 거거든요. 자, 정찰자. 구석에 있는 거 확인. 메인 쪽에 둘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메인을 누가 잡아주냐. 자, 오, 미드 매체. 오, 제스트와 글로우가 SPP 하시라 잡아냅니다. 아, 이거 어려워요. 네. 12대 11. 근데 이미 기입을 했어요, 아예. 오, 아임레디 제스트 잡습니다. 근데 역으로? 오? 오, 오 네. 어, 위험했지, 이거? 자, SPP도 잡혔습니다.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진북이 잡아내면서. 아, 비전 이걸 견디나요, 진짜? 하시라 혼자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13대 11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와, 끝까지 가자 이거죠. 진짜 대박이네요. 야, 그 절약왕 라운드가. 네. 예. 이렇게 크게 굴러왔습니다. 자, 혼자 세이브하기 너무 어렵고요. 오퍼로 잡으려면은 일자로 서 있는 세 명의 선수가 동시에 죽고 그런 그림들이 아니면 아, 무섭네요. 이렇게 전사합니다. 결국 13대 11로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근데 오늘 진짜 뭐 한두 한이지만 하시라와 아임레디 진붕의 XPP가 너무 좋아요. 네. 하시라가 오늘 경사로에서 많이 열어줬기 때문에 저는 장담하는데 초반부 전반에 스택스가 만들어냈던 그 두 개의 라운드가 아니어서 오늘 비전 졌습니다. 맞습니다. 헤이븐에서 네. 진행이 되는데 요원 선택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킹 선수의 사이퍼가 그대로 나오고요. 제스트의 소바. 헤이븐도 진짜 비전이 초창기 클레메트 시절부터 단단했던 스플릿 이전에 단단했던 맵 중에 대표적인 맵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지 WGS이지. 그래요. 조합은 일단은 비슷하게 가네요. 네. WGS 대 비전 스트라이커즈의 세 번째 세트 헤이븐에서 펼쳐집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즈의 선공입니다. 와, 하니 알비 잡아냈어요. 들어오는 오! 자, 스택스의 샷이 진붕이로 관통했습니다. 근데 메인 쪽에 아직까지 제스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돌고 있는 이제 하시라가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보고 있어요. 같이 들어와줘야 돼, 베이스라인하고.
지금 같이 오지 않으면 아 보고 있어요. 오! 확실해. 브레이킹이 진짜 아니, 저 정도 거리에서 원 와! 저 이거 몰라요. 이거 스택스 여기까지 나온 거 모릅니다. 네. 와, 근데 빠졌어요? 와, 살려줬어요? 네. 자, 여기서 하시라가 또? 하시라! 그건 됐죠? 1-1. 자, 글로 이건... 혼자 남았어요. 스펙터라서. 계속. 아, 와! 클래식! 자, 인더디프 보내주죠.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어, 알비가 XPP를 잡아냈습니다. 아, 제스트! 좋아요. 와. 자, 알비 제스트 그 민들 피해망상 속도 자체가. 아, 백업 오지만 이미 사이트 안에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 A 공략이 되면 완성도가 되게 좋긴 하네요. 빠른 전진은 인도하는 빛으로 일단은 영역을 먹어놓고 나서 사이버 감옥이 역시나 그 감시자 기준으로 킬조이보다 좋은 건 공격적으로 영역 먹기 좋다라는 건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 진동이까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스카이를 통해 정보를 다 얻었어요. 밀었어요. 자, 연막을 했다는 거 알아 이거? 네. 개미 장식 알비 진북이를 잡아냅니다. 연막을 아, 이미 알아요. 그렇죠. 시켰어요, 이게. 근데 이 메모 완성도가 좀 다르긴 하네요, 왕팀이. 자, 4-1에서 5-1까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차고 라인에서 들어오기가 어렵고요. 신경 절도까지 확인. 참표를 위치를 확인하러 왔는데. 자,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다 보긴 했어요. 네. 다 보긴 했어요. 여기 다 했어요. 자, 둘 정리. 3-2거든요. 네, 어렵죠? 아, 3-1입니다. 하시라. 아, 한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이번 헤이븐에서는 요루가 잘 융화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네. 녹아들지 못하고 있어요. 스파이크 설치. 자,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 커비 라인 내주고 같이 교환해줘야 돼요. 네. 와, 하시라 진붕이. 4-2거든요. 와하, 스택스! 한 번 더? 오! 아? 설마! 와! 와! 짐승택! 이게 바로 짐승택! 4-1 세이브 아니었나요? 1-4 클러치! 이럴 때 진짜 카메라가 있는 게 너무 좋네요. 자, 킹 대기 중이고 수비 라인에서 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봐도. 아, 지켰죠? 카메라. 이러면 위아래에다가 약간 거리가 있어서 오, 그런데 하시라! 야, 더블 너무 잘했네. 오, 하나, 스택스, 짐승택! 돈과 알죠, 돈과! 오! 하시라! 아끼지 않았던 거. 네, 아꼈으면 시간이 애매했을 거예요. 네. 같이 느낌이에요. 오, 진붕! 오라? 근데 뒤도 오, 오, 진붕! 오, 붕붕! 붕붕 하면은 붕붕붕이거든요? 네. 어? 네. 야, 이거 포스바이에서 가져오나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총도... 잡았다! 자, 그런데 알비가 하나 잡아냈고요. 아, 그 총 주우려다가. 네, 어, 근데 붕붕샷이 결국에는 만들어줬어요. 오, 알비. 야, 알비. 어, 자, 데미 장식까지. 이야! 픽서요! 우와!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알아요. 심리적 끌침! 와! 아시라! 진짜 명장면 오늘 많이 나오네요. 야, 왔죠? 어? 근데 이거 안쪽에 스택스가. 와, 알비가 잡힙니다. 예, 속도가 밀렸고. 스택스까지 몰랐을 거예요. 오, 오 스택스 와. 킹! 짐승대 킹! 이야, 다 정리를 하네요. 자, 킹이, 킹이 하시라를 잡네요. 이런 변수가 없거든요. 데뷔 장식! 어? 어? 어깨로 스쳐 지나갔나요? 예, 너무 가까이서 써가지고 네. 뒤로 넘어갔어요, 네. 지금. 아, 타이밍. 아, 아, 진붕이 묵직합니다. 오, 자, 2-1입니다. 다시 한번 붕붕붕? XPP가 제스트를 잡아냈습니다. 이름 혼자예요. 아, 근데 이거 연막 나가서 양각을 이기기에는 사실 이게 뭐 제아무리 킹이어도 네. 네 이런 구도는 제트 아니면 어려워요. 아, 보였어요. 네. 오! 오! 와! 클러치 킬! 죄송하네요. 와, 킹 와. 앞에서 제가 경고망동했네요. 와, 저희가 너무 안 했네요. 제트 아니면 힘들다. 왜냐면 예. 저거는 한 명 잡고 아. 순풍을 안 긁으면 원래 힘든데 백사이트 쪽에 한이 들어가 있다가 아, 킹이 잡힙니다. 킹이 오늘 너무 좋아요, 후반부에. 그리고 글로우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배제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쵸? 오. 와, 너무 경쾌하게 뛰어왔어요, 이거. 네. C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사이트가 틀려지지 않았는데 인도하는 빛 들어왔고요. 진봉이! 와, 이거 돌려서 잡았어요? 180도 돌려 잡아냈어요. 5붕 보여주나요? 와, 네. 이거 잠깐만요. 에이스 붕붕 붕붕붕. 5붕 5붕? 붕부르 붕붕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알빈데요. 어깨춤을 출 정도로 붕붕붕 외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사운드 났을 때. 네. 자 이제 들어가야죠, 알빈은. 10초 남았습니다. 각을 근데 주도할 수 있는 거 알비기 때문에. 설치.
아! 알비! 결국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WGS 엑시 상대로 2-1 승리를 거둡니다. 아, 네,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네. 그간 우리가 뭐 국내 신이든 뭐 해외 신이든 볼 수 없는 조합을 WGS가 들고 와서 비전에게 다시 한번 간담이 선을 캐는. 두 번째 세트의 MVP는 사이퍼를 했었던 킹 선수였네요. 네. 그리고 WGS 진붕이 선수가 많은 킬들을 만들어내면서 가능성을 열어봤는데 마지막엔 좀 알비에게 무릎을 꿇었어. 네. 그렇습니다. 네.